순서대로 해보면 f의 1은 1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의 절대값이니까 2가 되고, 그러면 f의 1은 f의 2랑 같고, 2를 대입하면 0이 되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돼. 뒤에는 그래프에서 바로 봅시다. fx랑 y는 x랑 이렇게 교점을 찾아보면 실근의 개수는 여기랑 여기에서 만나니까 범위 내에서 0에서 4라는 범위 내에서 실근이 두개 있는 거는 그림에서 바로 알수 있죠. 이것을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볼게요. 수식으로 풀어서 한번 보고 그래프로 바꿔서 한번 보고. 자, fx를 잠시 t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어진 식, 요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t가 되면 되는 거잖아. 니은에서 두개 있다 그랬는데, 그두 개를 한번 직접 구해볼까? 한 개는 4인 거 알겠어요? 하나는 4입니다. 얘는 뭘 가지고 찾으면 될까? 여기는 y는 x인데, 요거를 식으로 표현해보면, y는 마이너스 2t 더하기 4라는 그래프랑 y는 t랑 교점 찾으면 되는 거죠. 얘 둘을 같다라고 보고 같아요 두고 넘기면 3t 넘기면 3분의 4, 그래서 t가 3분의 4가 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쪽은 3분의 4, 여기에서는 4, 하나는 그래프에서 4 바로 찾고, 요두 개가 니은에서 이거 두 개인 거고. 그럼 t가 뭐냐, 그러면 fx를 t로 제한을 한 거잖아. 그러면 fx가 4부터 한번 봅시다. fx가 4가 되는 x는 어디 있지? fx 그래프에서 4가 되는 건 여기랑 여기가 있으니까 얘는 0하고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 fx가 3분의 4가 되는 경우는, 자, 이거 계산할 수 있는데, 요 식에다가 또는 요 식에다가 교점 3분의 4를 어딘가에 쭉 그은 다음에 얘랑 얘를 찾으면 되겠지. 맞죠? 요식 자체는 여기서 내려오는 요 부분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고, 여기 올라가는 이 부분은 y는 2x의 마이너스 4랑 방금 구한 y는 얼마? 3분의 4랑 여기가 3분의 4랑, 이렇게 하면 x 구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얘이 세모점이랑 이 세모가 우리가 원하는 x인데 얘는 2에 대해서 대칭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해지는 x는 2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간 거랑 2에서 왼쪽으로 조금 간 거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잖아요. 굳이 안 구해도. 왜냐하면 합을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요거 두개더 하면 얼마? 합이 4가 되고, 요거 두개 더하면 4가 되고, 그래서 둘을 더하면 근의 합은 8이에요 해서 얘는 맞는 말이다라고 볼수 있다는 소리. 또 다르게 fx 그래프가 4에서 요런 형태로 생겼다면, 이거 합성해 보면 얘가 y는 fx, 얘 그림 그려보면 4에서 이건 그릴 수 있죠. 얘랑 뭐랑 물어봤냐, 그러면 요 y는 f땡f랑 fx랑 교점 물어봤는데,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fx는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 얘는 교점이 어디 있지? 얘랑 여기 있고 얘랑 여기 있잖아. 물론 얘가 0하고 4라는 건 알고는 있어. 근데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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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적으로 어떤 성질이 있느냐, 그러면 2에 대해서 대칭의 형태잖아. 그래서 얘를 뭐 이름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얘를 델타 감마 델타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평균도 중점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감마 더하기 델타의 중점도 2예요라고 둘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 넘기면 두 근의 합은 4가 되고 두 근의 합은 4가 되니까 네 개의 총합은 8이에요라고 이렇게 그래프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 구해야 되면
식을 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그냥 개수만 볼 거면 또는 합을 구할 거면 요런 대로 생각해도 돼.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고.